아, 나, 되는 겸, 야, 니가 썸큐 먹어, 야, 야! 아, 나, 니가, 아, 미치게 하네. 아유, 모르겠다, 그냥, 아유. 그냥 이렇게 사장을 그냥 뒤져야겠다. 아유, 나 모르겠다, 형가, 내 사랑스러운 아들. 어, 아니, 쌍님의 새끼. 아직 그 이놈이 있어. 엄마. 아, 나, 내버려 두면 너, 너는 네 친구들은 다 대기업 가서 밥벌이하고 LG다 삼성이다 돈 벌어오는데 너는 방구석 잡혀서 이게 뭐야? 아유, 못살아 진짜. 아유, 밥 줘. 엄마, 아유, 아주 굶어. 밥 줘. 자, 신입사원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세요. 이거. 이거 이 포인트. 이거 진짜 물건이라니까. 일단 한번 깔고 누워봐. 쑤시던 팔다리 어깨가 쫙쫙 풀려. 이거 있잖아. 3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있던 사람이 이거 한번 깔고 누워서 자더니 벌떡 하고 일어났다니까. 할 수 있다. 야, 진짜 멋지지 않냐? 우리 이제 억대 후보자 될 수 있는 거야. 야, 짱이다. 야, 나도 이제 월급 생기는 거야. 어, 잘됐다. 지금 삼성 다니는 철수한테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어, 그래. 어, 철수야, 어, 잘 지내냐? 어, 어, 야. 어, 그래, 형아, 오랜만이다. 어, 잘 지내? 취직은 됐고? 야, 취직은 됐지. 야, 명호도, 야, 내가 수상자 살게. 야, 어. 어, 그래.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거? 아, 별건 아니고. 야, 너 요새 일하면서 막 어깨 결리고 그러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말 죽이는 제품 하나 있거든? 야, 내가 200 해줄게. 딱, 고등학교 200. 여보세요? 어? 이놈들 봐라, 대박 주식회사 할 수 있다. 아이고, 이렇게 새파란 젊은이 등에다 쳐먹고. 김필아 씨, 당신을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청소기나 팔러 다녀야 되고, 그래도 비린 돈도 있고, 참 좋은 전자, 잘 팔리겠지. 돈 갚아야지. 누구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전자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청소기가 특판으로 나왔는데, 설명이라도 좀 한번. 청소기 바꿀 땐 됐는데 한번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번에 저희 신상품인데요. 신상. 예. 일단 뭐 가격 싸고요. 그다음에 소리도 되게 작고, 먼지백도 이렇게 뭐 어디 좋은 전자요? 좋은 전자가 뭐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이거 소리는 몇 데시벨 정도 되고 먼지 봉투는 얼마나 쓸 수 있죠? 이게 중국 거도 괜찮아. 소리 되게 작고요. 먼지백은 이 옆에 슈퍼 가면은 살 수 있어. 아니 젊은이. 아니 이게 응?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물건을 판다 그래요. 나 시간 없는데 그냥 괜히 그냥 응? 시간만 뺏겼네. 그러지 말고 나가야 돼.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니까. 아줌마 그러지 마시고. 아줌마? 나 아가씨예요. 아가씨 출전하고요. 그럼 나도 내지 말고 정신. 됐어. 나가.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신 여러분. 예, 신형입니다. 예. 청소기, 제목이 정수기. 가서 팔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언제 연락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드라이버 청소기 필요하냐? 청소기 필요해? 그러면 나가!
아,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말씀드리면요. 소리는 70dB입니다. 기존 경쟁사 제품들의 75dB에 의한 거에 비하면은 정말 조용한 겁니다. 제가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문을 닫으시고 2m 밖에서는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죠. 아, 그리고 먼지백은 약 두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대청소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달 반 정도 사용하시고 이제. 됐어요, 젊은이. 젊은이가 참 말도 잘하고 어쩜 이렇게 일도 잘하나. 내가 이번에 하나 살 테니 가지고 가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 AS 필요하시면 뭐 어디 연락 주십시오. 젊은이가 친절도 하지. 그럼 잘 들어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나 왔어요. 저녁을?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우리 회사 제품인데. 아, 그래요? 이게 우리 회사 거예요? 아니, 웬 젊은이가 일도 잘하고 내가 싹싹해서 하나 샀는데. 우리 회사에 그런 게 유사한 직원 있었나? 혹시 신혁이라고? 참 부지런하더라고. 신혁이라? 그래.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기를 밟았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사장님 댁인지 모르고 제가... 참 자네 제주도 좋더구만. 그래, 지금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나 됐나? 아, 예. 한 달 뒤면 2년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자네 영업직 말고 우리 회사 전략 회의팀에서 한번 일해보는 건 어떻겠나? 전략?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 그 와튼에 있을 때 맥킨지에서 스카우트 제의 왔는데 왜 이런 중소기업으로 왔어? 아, 경력 쌓긴 좋은데 월급이 워낙 짜서 말이지. 그냥 뭐 여기가 워낙 뭐 돈도 준다고 하고 하도 오라길래 내가 그냥 왔는데 뭐. 그래, 항상 괜찮네. 나도 시카고 했을 때 여기서 하도 오라고 전화하지, 메일 보내지. 그냥 뭐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왔는데 뭐 일도 널널하고 할만해. 그래, 이 정도면 빠진 거지. 그래, 빠진 거야. 근데 그거 들었어? 아니 뭐? 아니 이번에 우리 팀에 웬 영업하던 사원 나부랭이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니 사원이? 그래, 사원이래. 아니 누가 무슨 우리 팀이 영업팀 교육하는 데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게, 내가 보기엔 우리가 복사하고 이런 잡일 있잖아. 아마 그런 것 좀 배려하려고 회사에서 보내준 것 같아. 그럴까? 우리 그냥 적당히 들여먹을까? 그래, 적당히 그러자. 하자고, 그래. 안녕하십니까? 전략팀 새로운 신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새로운 신혁인가? 아, 예, 예. 자네 근데 책상 어딘지 알지? 아, 과장님 책상은 저기, 예. 거기 그 위에 바인더 안에 있는데. 아, 예, 예. 아, 바인더. 됐어. 신혁씨. 예, 예. 혹시 우리 회사의 스트래티지가 뭔지 아나? 예? 쓰레기. 스트래티지. 우리 회사를 파이코스 아날리시스로 분석하고 R&D 관점에서 한번 보고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올려봐. 알까지? 자네 그거 몰라? 아니, 이 사람 다 아는 거야 그거.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는데. 공부 좀 하고. 그럼 열심히 해봐. 그래, 열심히 하라고. 김 과장, 이 과장, 보고 한번 해봐. 아, 네, 차장님. 저희 회사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비용이 한 550억 정도. 오케이, 거기다. 작년 대비해서 비용이 왜 그렇게 올랐어? 아, 비용이 공장에서 불량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자네 공장 가봤나? 아, 공장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업무가 좀 밀려가지고 아직은. 자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네 어디 나왔다 그랬더라? 거기 나오면 공장 안 가봐도 되는 건가? 당연히 자네 업무인데 자네가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은가? 예. 아니, 이 과장, 김 과장이랑 같이 가서 확인해 보라고 내가 했나 안 했나? 그게 김 과장이 가본다고 하기에 저도 업무도 많고. 오케이, 거기까지. 지금 자네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회사에 자네냐? 안 간다셔 나올까? 네. 저놈의 인간. 신혁이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래, 그때 난 맥킨지나 갈걸 그랬어. 저런 인간만 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 말이야. 신혁이란 사람 그래도 참 대단해. 서울대 1년 MBA 공부해서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 팀장이 돌아온대. 그것도 영업전략 기획팀으로. 그래. 원래 12월이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해외 나간 사람 다 싹 들어온대. 그러게, 대박이도 무슨 터트렸나? 대박은 무슨. 야, 걔네 전략팀 지은이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메일 쓰고 맨날 전화기 돌리고. 그러게, 목소리 확 갔더라 애가. 지은이도 어디 이민호과 갔다 와서 아주 얼굴이 푸석푸석 장난이 그래. 아니더라고. 뭐 하는지 참. 예, 울마트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른 데서는 뭐 연락이 있나요? 네, 아직 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렇다 치고 오늘 보내기로 했던 메일은 모두 보냈습니까? 네, 지금 총 천장 중에서 한 반 정도 작업이 됐습니다. 우편물 수거 시간이 한 오후 3시 정도니까 그 전까지는 충분히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수고가 많아요. 전화하기로 했던 업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남진 씨가 열심히 전화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오전 중에 1차적으로 취한 이후에 오후에 2차로 다시 한번 전화 연락 취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계속 해요. 우리 전화와 메일로 그 친구들의 업무를 완전 마비시켜버려서 우리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립시다. 네. 네, 그럼 수고들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합전자 전략기획팀입니다. Yes, this is Shin's office. Wait a moment, please. 팀장님!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 깐쇼부 부장이 전화 왔습니다. 어서 연결해. 이거 왜 왔어? 수부! 그래, 수부 쳐, 그래. 아니, 무슨 메일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겁니까? 초운전자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알아요. 예? 아니, 매일 무슨 다른 내용의 메일을 매일매일 보내니까 처음엔 우리도 무슨 메일인가 했는데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부사장님이 가본 겁니다, 그 회사로. 아, 예. 아, 부사장님 오셨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메일이 더 많이 오던데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이러다간 우리 업무 완전 마비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물량이랑 계약 그건 언제쯤? 몇 대 정도로 초도 물량은? 아, 저희는 몇 대가 아니라 컨테이너 단위로 주문을 하는데. What?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지금 미국에서 계약 해지 관련해서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What? 계약 해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저희 회사 매출 실적이 세 달째 바닥이라 총판에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니, 밀마트에서 우리 제품만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부장님! 아유, 왜 자리까지 일어나? 예, 지금 두 달 전에 계약을 체결한 테크사에서도 일이 오고 있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여기 올 이유가 좀 왜 오는 거야? 예, 그 납품한 물품 중에서 일부가 하자가 나가지고요. 지금 총량이 다 리콜 당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테스트도 통과하지 않는다. 예, 실은 저희 회사 쪽에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긴 한데요. 워낙에 그 테크사에서의 입장이 워낙 강경합니다, 지금. 자, 모두 진정들 하고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지? 어떻게 성사시키 계약이고 어떻게 성사시키 해외 수출인데 아, 이럴 수 없어. 예,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그 임원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건 계약 폐지 사태와 리콜 사태로 이런 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우리 제품에 무슨 기술적인 문제라도 있는 건가? 기술부장은 어디 갔는가? 아니, 기술부장은 일본으로 연수 가지 않나? 예, 6개월 코스로 제가 보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시기에 유의자적 연수나 받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해명을 할 겁니다. 예, 방문 수리와 간단한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그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제품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리고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을 않는 것이 아닐지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계획은 어떻게 잘 세워봤나?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뭐? 소비자의 마음, 그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진정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잡기 위해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시장에 옮길 생각입니다. 아니,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런가? 디자인을 강화해서 우리의 제품 라인업을 다시 배치할 생각입니다. 디자인이라, 디자인 가지고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얼른 해결해서 디자인 센터를 설립해서 저희 회사 제품이 디자인에 있어서 세계 최고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화이팅! 정말 수고도 많았어요. 많이 힘들었죠? 원래 인생이란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는 잠시 내려가 있었다가 올라간 것 뿐입니다. 앞으로도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들 저희 강의 잘 들으셨죠? 뭐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뭐 특별한 것이 없었으면 저에게 부르지도 않았었겠지요. 뭐 쓰레기처럼 보이던 사람이 일했다가 실패하고 또 말아먹고 그래도 뭔가 있으니 학교에서 저를 불러서 강의를 했겠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확실한 마인드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